성균관대학교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제와 시험 공부를 어디서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 캠퍼스 곳곳에 숨겨진 스터디존,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소개할 장소는 국제관입니다. 국제관 2층 학생 라운지에서는 바테이블 같은 책상에 앉아 통창으로 보이는 바깥 풍경을 즐기며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전기 코드가 자리마다 있어 노트북이나 패드로 작업을 하기에도 좋습니다. 한층 내려가면 나오는 1층 학생 라운지는 큰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어 조별 과제를 할 때 매우 좋습니다. 대신 전기 코드가 있는 책상이 드물고 전기 코드가 벽면에 위치하고 있어 테이블 위치에 따라 전기 코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또한 이용 가능 시간이 7시까지로 다른 공간들에 비해 일찍 문을 닫는 편이라고 합니다. 국제관 지하 3층 학생 라운지는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기에 좋은 곳인데요. 지하 3층임에도 불구하고 큰 창이 있어 낮에는 햇빛이 잘 들어옵니다. 전기 코드를 사용하며 공부를 할 수 있는 테이블과 편하게 쉬거나 전자제품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이 모두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최근에 리모델링해 더욱 쾌적해진 학생회관 라운지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테이블과 의자들이 있고 각종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코드가 곳곳에 있습니다. 이곳 학생회관 라운지에서는 자유롭게 대화를 하며 과제를 하거나 팀 프로젝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편한 자세로 과제를 하거나 쉬고 싶은 학우들을 위해 빈백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이트보드로 되어 있는 벽이 있어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 및 음료 섭취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은 성균관대학교 명륜 캠퍼스에서 공부할 곳이 가장 많은 중앙학술정보관입니다. 100만 권이 넘는 도서를 소장하고 있는 중앙학술정보관은 조용히 공부하고 싶은 학우분들께 안성맞춤인 장소입니다. 실물 학생증이나 모바일 학생증이 있어야지만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른 건물들과는 다른 특징입니다. 3층 정문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킹고홀은 학생증으로 자리를 대여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킹고홀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리서치 커먼스는 인사캠 연구자들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한 공간인데요. 마찬가지로 학생증을 통해 자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층 러닝 커먼스에서는 노트북을 사용하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전기 코드가 있는 책상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킹고 아일랜드인데요. 마찬가지로 학우분들의 편리한 공부를 위해 전기 코드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내려가면 분위기 있는 스탠드들이 놓여져 있는 책상들이 있습니다. 전기 코드는 물론이고 통유리 창을 통해 보이는 바깥 풍경이 힐링하기에도 좋습니다. 조별 과제할 장소 아직도 못 찾으셨다고요? 중앙학술정보관에는 조별 과제를 위한 장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스터디룸인데요. 학술정보관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예약한 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커지면 바깥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다 들린다고 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중앙학술정보관의 1층에는 3개의 열람실이 있는데요. 제2 열람실과 제3 열람실에서만 노트북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열람실도 학생증을 통해 자리를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실 옆에 있는 사물함은 학생증으로 인증 후 결제 완료 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참, 도서관에서 생수 이외의 음식물은 당연히 반입 금지라는 것, 성균인이라면 당연히 지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 캠퍼스의 스터디존을 알아봤는데요. 열심히 공부하시는 학우분들의 좋은 결과를 바라면서 소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